연구의 즐거움 중 하나는 밤중에 연구실에 들어가는 일이다. 시료가 담긴 시험관이 마치 요정이 내는 빛처럼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1898년 퀴리 부부는 우라늄 광석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곧 우라늄 광석에서 빛을 내는 물질을 발견 분리해내는데요. 어둠 속에서 은은한 청록빛을 내는 이 물질의 이름은 빛을 내다라는 뜻의 라틴어 라디우스에서 유래된 라듐이 되었죠. 마리 퀴리는 이 발견으로 인해 191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듐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이 우라늄의 300만 배 이상이며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보다 훨씬 후의 일이었죠. 라듐이 처음 등장하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강력한 방사성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방사능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에 더 파괴적으로 작용하는데요.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라듐을 활용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죠. 그들은 곧바로 암환자에게 라듐을 사용해 치료를 진행합니다. 놀랍게도 암세포들은 라듐의 방사능으로 인해 전부 사라져버렸는데요. 의학에서 라듐은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치료법이 없을 거라 생각되던 다른 질병에서도 라듐은 효과를 보였고 라듐은 곧 어떤 질병에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적의 치료제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이후 라듐은 신비의 영약,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방면에 쓰였습니다. 치료뿐 아니라 건강관리, 미용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상처에 바르는 연고, 좌약 또는 화장품과 치약에도 사용되었죠. 라듐이 함유된 파우더는 여성의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준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라듐이 들어간 초콜릿은 젊음을 되찾게 해준다는 광고 문구를 앞세웠으며 라듐의 온몸을 흠뻑 적시는 라듐 온천이 등장하기도 했죠. 라듐은 일상생활 곳곳에 쓰였습니다. 특히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성질 덕분에 형광도로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시계 제조회사는 라듐을 각 시간 자판, 시침, 분침에 발라 야광시계를 만들었죠.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 초반 미국에는 라듐 다이얼사 등 라듐 시계 회사들이 우후죽순 설립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시계 슬로건은 시장을 정확하게 겨냥했죠. 당시 시계에 형광안료를 바르는 일은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계의 문자판에 라듐을 바르는 데에는 작은 붓이 사용되었는데요. 문자판에 미세한 선, 점을 그리기 위해서 그들은 혀끝으로 붓을 정리하였죠. 라듐이 묻은 붓을 몇 번이고 입에 가져다 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시계들은 하루에만 250개 정도였는데요. 라듐 페인팅 작업이 끝나면 그들은 라듐을 몸에 바르며 놀기도 했죠. 당시 라듐을 사용해 문자판 작업을 하던 이들은 대부분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빈혈과 복통 등을 호소했는데요. 혀끝을 통해 신체에 들어간 라듐은 칼슘 대신 뼈에 쌓여갔죠. 칼슘 대신 라듐이 축적된 뼈들은 구멍이 생기며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신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들의 공통점은 시계 회사에서 형광안료를 칠하던 사람들이라는 것뿐이었죠. 1925년 2월 고통에 시달리던 그레이스 프라이어와 4명의 소녀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사는 증거를 조작하고 번번이 그들을 방해하였는데요. 공판 날짜를 잡는 데만 3년이 더 걸렸으며 그동안 10명이 넘는 소녀들이 라듐 부작용, 피폭으로 사망하였죠. 거듭되는 진실 공방에도 불구하고 라듐은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기적의 치료제 라듐에 중독된 이는 또 있었습니다. 1927년 미국의 사업가이자 아마추어 골프 선수였던 에반 바이어스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철도 침대에서 떨어지며 팔을 다치게 되었는데요. 그는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그의 담당 의인 윌리엄 베일리는 에반에게 라디토를 추천합니다. 모든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약이라고 설명하면서 말이죠. 당시 라디톨은 영원한 햇빛 그리고 죽은 듯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치료제라고 불렸습니다. 마치 건강한 삶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말끔하게 낫게 해주는 묘약처럼 여러 매체에 선전되었죠. 그러나 사실 라디톨은 라듐이 함유된 생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라듐은 직접 신체에 닿지 않아도 주머니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폭될 정도의 방사능을 함유한 물질인데요. 이것을 물에 넣어 치료제로 마시게 한 것이었죠. 에바는 실제로 라디토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통증에 가라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비로운 빛을 내는 명약이 자신을 치료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심지어 라듐은 중독성도 있었기에 그는 하루에 3병씩 꾸준하게 라디토를 마시게 됩니다. 3년간 그가 마신 라디토는 무려 1,400병 이상이었죠.
그리고 라디톨에 함유된 방사능은 그의 신체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치아가 전부 빠지고 턱뼈는 녹아내렸으며 몸 곳곳의 뼈에는 구멍이 생겼는데요. 얼굴 재건을 위한 수술을 받았지만 이것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의 몸은 점차 암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뇌종양을 비롯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암세포가 창궐했는데요. 결국 그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암에 걸린 채로 1932년 라디톨을 복용한 지 3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에반 바이어스가 사망한 후 그의 충격적인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라듐이 전혀 치료제가 아니며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는 물질이었음을 시사하는 죽음이었죠. 에반 바이어스의 죽음이 알려진 후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라디톨을 제조하는 모든 시설에 라디톨이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표현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에반 바이어스의 죽음과 라듐식의 공장에서 일하던 소녀들의 희생으로 라듐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의학계 그리고 대중들 또한 라듐이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후 1990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에반 바이어스의 죽음을 소개하는 기사를 적어 라듐의 위험성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라듐 워터는 그의 턱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었다. 죽은 이후에도 방사능을 내뿜던 에반 바이어스는 끝내 나보로 된 관에 묻히며 시대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렸죠. 20세기 신비의 명약으로 소개되며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물질 라듐. 라듐에 대한 이상한 믿음은 과학계와 의학계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영향은 라듐을 최초로 밝혀내고 평생에 걸쳐 연구한 마리 퀴리 역시 비껴가지 못했는데요. 마리 퀴리는 연구를 위해 폴로늄, 라듐을 작은 병에 넣어 늘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방사능 장기간 노출로 인한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의 평생에 담겨있는 연구일지는 아직까지도 방사능을 뿜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노트를 열어보기 위해서는 면책 동의서에 서명한 뒤 방호복을 착용하고 보아야 하죠. 1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기적을 방출하고 있는 마리 퀴리의 연구 노트. 시대에 획을 그었던 그녀의 연구는 과연 목숨과 바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김유한 밤이었습니다.